이번 주 전략을 키워드로 한번 마감해 보도록 할 텐데요. 키워드 배틀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의 한마디 키워드, 핵심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그리고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두 분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먼저 길건우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하는 한마디 키워드 어떤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길건우 대표의 키워드는 바로 내 차의 피카츄라는 이 키워드를 주셨네요. 내 차의 피카츄, 스파크가 튀는 걸까요? 무슨 의미이실지. 자, 길건우 대표님, 내 차의 네. 피카츄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 제 차에 피카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충전 안 시키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니까. 아, 그런 의미입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오늘 시장도 그렇지만 저번 주부터 막 2차 전지에 이제 불을 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지금 거의 뭐 신고가 계속 날고 있는데 이거 잡아야 되는 건지 따라가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팔고 다시 사야 되는 건지 정말 고민들이 건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내 차에 피카츄를 한번 뭐 손발가락 오그라들게 한번 해봤고 네. 2차 전지 쪽은 우선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뭐 양극재 관련해서는 지금 저번 주에 LNF가 이제 먼저 딱 깃발을 꼽은 것 같아요. 그쵸. 뭐 이제 뭐 말 그대로 수주에 대한 것들이 포텐이 터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도 사실 오늘 또 이렇게 날아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이 무거운 애가 정말 잘 날아간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한 지금 뭐 정확하게 수치는 나와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대량 수주 예정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8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리 좀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나 이수학 쪽에서 보면 전고체 배터리 쪽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제 대놓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뭐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그쵸. 이재용 회장이 또 뭐 이번 달에만 몇 번 갔다 그랬는가 엄청 좀 자주 가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갖고 뭐 초격차로 또 알아서 또 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연일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LNF, 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오늘 테마 쪽 상위는 다 2차 전지고요. 그다음에 업종 상위도 또 다 2차 전지입니다. 네. 네, 뭐 상위 종목들 보면 거의 뭐 6%, 7% 나는 것들은 대부분인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이건 것 같아요. 뭐 전고체부터 이제 체크를 하자라고 하면 전고체는 저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긴 했어요. 작년 3월에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파일럿 생산 라인을 아예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완공을 해서 CF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양산형으로 한다는 게 목표긴 한데 이거 27년이에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주가가 하도 이렇게 선반영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네. 23년인데 앞으로 빨라봤자 4년. 그러니까. 예, 네, 그다음에 SK온이 29년.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30년이거든요. 예, 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 움직였다가 쭉 빠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고체 쪽에서 사실은 1등은 지금 도요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만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누적으로 1,600건의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이미 내놨거든요. 결론은 이걸 피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고체 쪽은 저는 조금 단계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양극재 쪽은 반대로 꾸준하게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올해 수주 모멘텀은 저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도 보면 뭐 테슬라 인베스팅 데이에서도 뭐 얘기를 했겠지만 첫 번째는 얼마나 그 핵심 광물들에 대해서 빨리 만들어내느냐 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느냐 그다음에 이제 수요는 무조건 늘어날 것이니까 네, 배터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셀 업체들도 굉장히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올해는 삼성 SDI가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규 수주 모멘텀은 셀 업체, 소재 업체들 다변화 때문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고가라고 해서 접근을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조정은 한 번씩 오거든요. 뭐 조정할 때마다 꾸준히 담으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서 전략을 짜보자라고 하면 저는 네 군데 업체를 나눠서 담습니다. 동일한 비중으로. 뭐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뭐 코스모 화학 뭐 이런 애들을
조금 비중을 나눠서. 어느 정도 한 25%씩 잡으시고 조정 당할 때마다 저는 짜라리 조금씩 담으시는 게 네. 낫고 반대로 앞에서 전고체는 단기였다면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전고체는 단기 타이머로 보기는 해도 크게 딱 집어보자라고 하면 저는 딱 두 군데 볼 것 같아요. 미코랑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당연히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규 수주 증가폭이 제가 볼 때는 세일 3사 중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GM이랑 MOU 현재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규모로만 따지면 또 한 3, 40조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것도 꾸준히 또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또 거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에 주총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주총의 주요 안건이 뭐냐면 사후 목적 추가 안건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고체 전해질 관련 원부자재, 부품, 장비 개발, 제조, 판매 이거 목적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업의 목적을 추가하겠다. 근데 이 말인 즉슨 이미 수요 단위 확보가 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미코 자회사 계열사 중에 미코 세라믹스가 있는데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아.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저는 네.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고체 배터리 쪽과 뭐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셨고 그러면 관련해서 뭐 미코랑 삼성 SDI도 말씀해 주셨지만 종목들 조금만 더 체크해 볼까요? 저는 뭐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양극재, 뭐 전고체, 뭐 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동박, SKC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수주 모멘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는 관심 없는 종목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대주전자재료를 저는 그래도 대주전자재료? 네, 다음 주에 그래도 탑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론은 2차 전지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용량을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 충전 시간을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 이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계치가 1g당 한 370메가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리콘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5배가 늘어납니다. 한 1500메가와트시 정도 되고요. 에너지 밀도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충전 속도는 반대로 거의 한 절반 정도로 단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년에 아마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한 배터리 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를 상용화시켜서 제일 먼저 한 게 대주전자 재료예요. 제일 먼저 나왔던 차가 뭐냐면 포르쉐 타이칸. 네, 여기에 네네.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의 안전성이나 등등등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음극재 시장 점유율이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제일 높아요. 72%, 그다음에 일본이 20%, 한국이 8%거든요. 근데 결론은 저 중국이 가지고 있는 72%는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채택하기가 쉽진 않을 그쵸. 거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또 대주전자 재료가 여기에 발맞춰서 사실은 캐파 증설에 4년 동안 3천억 투자 지금 계속하고 네. 있고요. 아마 이게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캐파가 기존 대비해서 5배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양극재 작년, 재작년 패턴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처음에 양극재 달리고요. 그다음에 음극재랑 전해질 쪽, 전고체 쪽 달리고요. 그다음에 음극재가 쭉 따라왔어요. 네, 그런 패턴으로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보신다라고 네. 하면 저는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부터 보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한번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주전자 재료 아직 못 간 종목으로 공략을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 키워드 공유를 해드렸죠. 이상엽 이사께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내 차의 피카츄.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은? 네, 우선 참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주전자재료 회사 참 좋죠. 2년 전에 뭐 탐방도 한번 갔다 왔는데 참 좋은 회사인데 저는 첨보를 뽑아 봤습니다. 첨보가 이제 소재 쪽이죠. 이제 전해질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밸류체인 내재화의 중요성이라든가 이제 전기차의 생산 가속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들이 이제 부각됐다 보니까 네. 소재 쪽으로 좀 더 시장에서 오늘이야 뭐 다 같이 모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소재 쪽에 소재 업체들의 중요성이 더 부각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 첨보를 뽑아봤고요. 네. 그 테슬라의 LFP 배터리 확대 수혜 기대감이 큰 듯 싶습니다. 이제 LFP 배터리가 테슬라가 이제 모델 3나 모델 Y에 이제 기본 버전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주류 배터리로 자리 매김하는 그런 상황인데 첨보가 수혜가 크다는 거 살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올해 캐파 증설 모멘텀도 큰 듯 싶습니다. 매분기마다 분기별 캐파 모멘텀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움직인 것도 결국에 올해 상반기에 캐파 증설 모멘텀이 굉장히 큰 부분 때문에 움직인 걸 봤을 때는 올해 관련된 업체들 증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관심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적도 보면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각각 65%,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으로 첨보를 살펴보자. 오늘 또 9%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또다시 다른 업체들처럼 수주 소식 릴레이를 보여줄지 오늘 일단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는데 다음 주에 첨보와 저희도 한번 계속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건우 대표의 키워드를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한마디로 요약하는 이상엽 이사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상엽 이사의 키워드는 바로 가상세계로 가는 버스 가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가상세계 쪽으로 가는 이 시장을 조금 더 다시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자, 이사님 어떤 버스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에서 네.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을 받았죠. 물론 네네. 이제 여러 신기술도 이제 부각을 받았었지만 그래서 근데 한국만이 아니고 네. 여러 나라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또 이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메타버스 다시 한번 좀 관심 갖자. 오늘은 좀 윗꼬리 다는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관심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뽑아봤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가상세계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상세계는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 CEO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생성 AI가 없다면 어떻게 가상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상세계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상세계 중심에 또 이제 메타버스가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부에서는 이번 주에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이제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죠. 이쪽이 이제 초기다 보니까 규제를 좀 최소화하자 그런 네. 흐름에서 좀 이제 방안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또 조만간 나오겠죠.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이 이제 제정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 육성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이제 SK텔레콤의 유영상 사장도 얘기를 했죠. 메타버스가 5G 시대에서 킬러 앱이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XR 기기가 이제 올해 출하량 이제 여러 기업들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2025년에 XR 기기 출하량이 1억 500만 대가 전망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1,100만 대였는데 2025년에 1억만 대면은 거의 뭐 한 9배, 10배 수준으로 그러게요. 여기 한 4년 만에 그렇게 크게 증가한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지난 갤럭시 이제 언팩 행사에서 이제 구글과 퀄컴과 이제 XR 협력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올해는 좀 가장 중요한 게 애플의 XR 기기 출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은 6월 달에, 3개월 후죠. 6월 달에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XR 헤드셋 공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상반기에도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애플이나 뭐 소니나 뭐 메타 이제 XR 기기 신제품이 계속 연이어서 출시가 되면서 네. 좀 살펴볼 이슈들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뭐 두 개 종목 좀 뽑자면은 네. 종목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나무가고 두 번째는 이제 더구전자를 뽑았는데 네네. 나무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죠.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이제 모회사가 드림텍이기도 했죠. 드림텍 이제 나무가를 인수하기도 했는데 실적 놓고 보시면은 최근에 3년간 매출이 5천억 원대 이상을 찍고 있고 2021년에 흑자 전환했고 작년에는 실적이 더 좀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됐죠. 그래서 200억 원대 영업이익이 300억 원대로 올라서기도 했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이제 3D 센싱 카메라 사업 부문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이 3D가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3D 센싱이 왜 중요하냐면은 향후에 XR 기기나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의료기기 등에도 사용될 거기 때문에 3D 센싱 기술이 중요한데 나무과가 그쪽에 기술력이 높다는 거.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번 19,000원만 넘어가면 좀 윗꼬리 네. 달고는 있는데 좀 뭐 쉬어가면서 또 이제 결국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2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 향후에 뭐 수급이나 일정 같은 것도 뭐 관련된 뉴스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더구전자인데 더구전자. 네, 더구전자는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근데 주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LG 이노텍입니다. 그럼 LG 이노텍의 주거래는 또 애플인 거죠. 그러니까 더구전자는 애플의 XR 기기 모멘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시장에서 그래 전기차 쪽에 뭐 안 가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모든 관련된 기업들이 가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좀 뭐 한 1, 2년 더 좀 있어야 되겠지만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더구전자가 이쪽 관련된 기업 이제 와이트 솔루션 지분을 32% 인수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기관이 전일까지 무려 19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좀 조정 시에 관심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가격적까지 말씀드리면은 매수는 1,500원, 매도는 12,000원, 손절 가격은 10,000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메타버스 관련해서 나무가와 더구전자, 더구전자는 또 전기차 충전소와도 연관될 수 있는 모멘텀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가상 세계로 가는 버스 가자라는 키워드 길건우 대표께도 함께 이야기해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가자 할 수 있을까요? 버스 타이죠. 네, 버스 타는데 네. 여기에서 저는 포인트는 결론은 XR 기기라고 보고요. 네. 아마 올해가 XR 기기의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그쵸. 뭐 시작은 애플이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 바로 메타, 그다음에 반 애플 지정이 이제 삼성전자나 구글이랑 퀄컴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MS도 또 할 거거든요. 결론은 이제 이 모든 업체들의 공통적으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를 저는 한번 따져본다라고 하면 저는 LG 이노텍이라고 봅니다. LG 이노텍. 네, 결론은 이제 3D 센싱 모듈 앞에서 이제 3D 센싱 모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이쪽에서 글로벌 점유율 90%가 LG 이노텍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애플의 XR 기기가 나오면 수혜를 보겠지만 그 외적인 다른 기업들도 결론은 LG 이노텍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더구전자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반대로 LG 이노텍은 너무 못 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저는 LG 이노텍도 꾸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을 골라주셨습니다. 메타버스 어쨌든 함께 올라탈 수 있는 종목으로 LG 이노텍 좀 못 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상혜 미사님께 말씀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더구전자 많이 갔는데 LG 이노텍은 못 갔다. 어떻게 네네. 보세요? 주가가 지금의 주가를 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 그리고 이제 더구전자 뭐 작년 실적 뭐 실적 추이 보면은 좀 뭐 지금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적 보시면. 네, 그래서 좀 올라왔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관이 뭐 어제까지 무려 19일째 그러면 한 달을 지금 네, 기관이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기관만 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최근에 외국인도 네, 지분을 좀 꾸준히 늘려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수급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LG 이노텍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제 근데 뭐 시가총이 좀 크긴 한데 그래서 좀 저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구전자와 LG 이노텍까지 함께 버무려서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시세는 더구전자가 워낙 좋은 상황이고 LG 이노텍은 조금 눌려있는 상황인데
이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 이제 또 대형주보다는 최근에 코스닥이나 소형주, 중소형주들이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중장기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추세에 올라타실 것인지 전략 한번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키워드 배틀, 좋은 키워드와 좋은 종목들 함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